저녁 7시 6분 광화문에서 집회에 참가 중이던 보성농민의 소속 70살 백모 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졌습니다. 경찰은 백 씨와 백 씨를 부축하던 시민을 향해 계속 물대포를 쏩니다. 경찰의 물대포를 피해 안전한 장소로 옮겨진 백 씨는 그러나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. 동문에서 못 오지. 동문 거리가 어딘데요? 종각인데 말 앞에가. 시민들은 직접 백 씨를 후송해서 구급차가 닿을 수 있는 곳까지 이동한 뒤에 구급차에 백 씨를 실었습니다. 백 씨는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후송됐고 의료진은 CT 촬영 결과 뇌진탕 증세가 있으며 동공이 풀리는 등 백 씨가 매우 위독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. 처음에는 제가 다 들어갔었어요. 소생실이라는 게 있는 게 저 처음 봤는데 소생실로 들어가셨는데 우선 모든 옷을 벗기시고 뭐 어떻게 뭐 처치를 하셨는데 그리고도 조금 위험스럽다고 해서나 또 다른 사진을 찍으러 갔었는데 그리고 오셔서까지도 저하고 또 다시 소생실로 들어가서도 얘기를 했어요. 담당 의사하고. 그런데 동공도 풀리고 어려울 것 같다. 그런데 갑자기 취재진이 오기 시작하니까 저도 이제 못 들어가게 하고 전부 이제 막은 거. 백 씨의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취재진들도 속속 이곳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. 물대포의 사용 기준이라는 것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살상할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너무 근접거리, 너무 짧은 거리에서 직접적으로 됐다. 여러분 보시면 그 맞고서 뒤로 넘어진 게 머리가 먼저 떨어진 것 같아요.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살상의 위협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특히 이번 백 씨의 경우 물대포 직사 장면이 그대로 포착되면서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한 비난 여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 뉴스타파 최기훈입니다.